그럼 자 얼른 합시다. 오늘 장사를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자 진양조. 왜냐면 요새 지금 우리가 자진육자배기를 하기 때문에 진양조를 해야 되거든. 그 중머리는 맨날 하는 것이니까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각설이를 배우려면 그게 각설이가 아니여. 그냥 놀부 박 중에서 각설인 거야. 놀부가 박을 딱 탄 개로 놀부를 망해 먹으려고 각설이게 배가 딱 나타나요. 아, 그 막 한바상 놀아주고 돈 내놓으라는 것이요. 막 천냥만냥 내놓으라는 것이요. 왠 줄 알아요? 놀부를 망해 주려고. 자, 그러면 진양조 들어갑니다. 선생님, 진양조 들어갈게요. 북을 쳐야써. 자, 시작. 진양조 기본 장단 24방만 들어갈게요. 시작. 흥흥 좋아요. 궁궁쳐 헤이 헤이 궁 궁은 궁을 쳐야 돼. 덩을 치면 안 돼. 궁궁 헤이 따닥 따닥 궁궁 헤이 궁궁 쳐 헤이 쉬고 궁궁 헤이 궁궁 헤이 궁궁 궁궁 저처럼 제가 넣는데 허이 허이 하고 하는 데를 따라서 그 허까지 따라서 허이 허이까지. 왜냐 북을 치는데 추임새를 못하면 안 되잖아. 근데 추임새라는 것을 따로 할 수가 없어. 연습을 소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추임새 연습을 하겠어.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나하고 같이 그 숨구녕에서 추임새를 하잔 말이여. 그래갖고 막 떠버리면서 시끌시끄러게 떠버리면서 치버리듯이야 북은 북대로 치면서 떠들 수가 있지. 자 추임새가 말이 좋아 추임새지 떠드는 거잖아. 일종의 북에 몰입하는데 말을 하는 거니까 떠드는 거 아니야. 이 떠드는 것도 연습해야지. 요걸 하면서 어떻게 떠들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 나처럼 떠버리처럼 막 추임새를 해주라 이 말이야. 아무 내가 하는 구석에서 똑같이 그러면 어디 가서 나중에 남의 북 치거나 소리 할 때 추임새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자기가 소리할 때는 추임새를 유도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시오 하고 주문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하고 똑같이 얌전하게 북치지 말고 입을 놀리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해. 시작! 덩쿵 하이! 쿵쿵 하이! 쳐! 하이! 쳐! 하이! 쿵쿵 하이! 쿵쿵 하이! 따닥! 따닥! 쿵쿵 하이! 쿵쿵 하이! 따닥! 하이! 쉬고 쿵쿵 하이! 쿵쿵 하이!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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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쿵쿵 하이! 쳐! 하이! 쳐! 하이! 쿵쿵 하이! 쿵쿵 하이! 따닥! 따닥! 쿵쿵 하이! 쿵쿵 하이! 하이! 쉬고 쿵쿵 하이! 쿵쿵 하이!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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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쳐 하이 쳐 하이 쿵쿵 하이 쿵쿵 하이 따닥 따닥 쿵쿵 하이 쿵쿵 하이 따닥 하이 쉬고 쿵쿵 하이 쿵쿵 하이 자, 나 따라서 하이 해봐. 시작 하이 하이 시작 하이. 그렇지. 요걸 해줘야 돼. 그래야지 저기 봐야 북을 칠 때 할 수가 있어. 그걸 안 해주면 어느 구석에서도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관객으로 있어도 위축이 되지 거기서 떠버리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떠버리는 연습을 해자 이거야. 나하고 같이 하이 헤이. 이게 부끄럽지 않아. 늘 하면 부끄럽지 않아.
처음에 한번 얼굴 팔리지. 헤이! 하면 쳐다본다고 얼굴이 팔려. 그러나 그 사람 하나가 헤이! 하고 그걸 해줌으로써 그 저기 일종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듯 많은 사람들이 아 저기가 순근역인데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게 돼요. 촉발을 시켜요. 다른 사람들 추임새를. 그래서 장내가 다 추임새로 하는 분위기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 중에 몇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상할 때 판소리를 하는 그 공연자는 엄청나게 그날 저기 복을 받는 거죠. 대박 터지는 거죠.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 펑쿵 하이 쿵쿵 하이 쿵쿵 하이 쿵쿵 하이 따따따따 쿵쿵 하이 쿵 쿵쿵 하이 딱 하시고 쿵쿵 하이 쿵쿵 하이 쿵쿵 쿵쿵 통쿵 하이 쿵쿵 하이 척 하이 척 쿵쿵 하이 쿵쿵 하이 딱딱쿵쿵 하이 쿵쿵 하이 딱악 쉬고 쿵쿵 하이 쿵쿵 하이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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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쿵쿵 하이 척 하이 척 하이 쿵쿵 하이 쿵쿵 하이 따닥 따닥 쿵쿵 하이 쿵쿵 하이 쉬고 쿵쿵 하이 쿵쿵 하이 쿵쿵 쿵쿵 홍콩 에이 고 홍콩 에이 하쪽 고 홍콩 에이 고 홍콩 에이 따따따따고 홍콩 에이 고 홍콩 에이 딱 하시고 고 홍콩 아이고 홍콩 아이고 홍콩 홍콩 아이고 홍콩 아이쳐 헤이쳐 헤이고 홍콩 아이고 홍콩 아이따닥 따닥고 홍콩 아이고 홍콩 하이 딱 하이시고 고 홍콩 에이쿠 홍콩 에이쿠 공공공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으이 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서 풍류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국악을 이렇게 이제 깊이 감상하고 그럴 기회가 있으셨을 때 하시면 얼마나 이 지금의 공부가 평생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흡, 아 이제 이게 장단을 했을 때 그 호흡, 호흡을 갖고 가는 것을 추임새로서 추임새와 이 박을 치는 것과 동시에 하면서 배우면은 훨씬 이게 상승됩니다. 예, 그 몸으로 체감하는 그 리듬감이 훨씬 상승되고요. 그다음에 공감 능력이 저기 그 영역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누구보다 감흥력도 뛰어날 것이고 그 거기에 이렇게 같이 저기 말 체감하는 그런 능력이 엄청 탁월해질 것입니다. 이게 이 공부는 우리 회원님들을 그런 세계로
저기 이끌어주는 공부입니다. 어떤 과거에 어떤 사적 단체, 공적 단체, 학교에서도 하지 않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음악을 가장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우리 국악을 가장 액티브하게 표현하고 참여하게 하는 수업인 것입니다. 이 수업은 저가 저기 뭐야 저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하게 제가 대학원도 다 수료를 했지만은. 제가 저기 뭐야 교직도 또한 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또 그렇게 교생 실습도 한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그런 정도 사람은 되는데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을 때 그 액티브하게 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하고 다 같이 저기 해서 연구를 같이 했죠. 공동으로 해서 제가 그런 쪽 공부를 이제까지 시도하지 않은 그런 걸 제가 지금 그때 내가 학교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들을 제가 그동안에 교직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생활을 안 하고 그냥 뭐 또 어디에서 좀 문화센터에서 좀 가르치고 또 내가 국립극장에 좀 있었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가르치는 거는 풍류당에서밖에 안 하는데 그걸 제가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 그 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액티브하게 아주 그냥 온몸을 다 그냥 해서 다 그렇게 끌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니어들한테 하고 있죠. 어린아이들한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도 너무 빨리 급수를 해서 잘 따라오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거보다 더 소극적으로도 잘합니다. 근데 시니어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정말 액티브하게 공부를 해야 될 회원님들은 사실은 시니어들이에요.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액티브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무리를 나가겠어요. 중무리 나가고 중무리도 제가 저기 봐야 추임새를 넣는 부분에서는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하나, 열둘, 궁궁밖에 아니잖아요. 열하나, 열둘은 궁궁이잖아요. 열하나, 열둘이 궁궁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궁 하나 치고 둘, 셋, 칠은 구간에서 좋다, 얼씨구 하고 말을 하면서 그 열하나, 열둘을 치십시오. 그리고 여덟하고 아홉 구간 사이에 일구, 여덟, 하이, 아홉 일구, 여덟, 하이, 아홉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홉 치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서 에이, 헤이 하고 하면 소리하는 창자가 확 기분이 깔아지다가도 팍 기운이 솟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누우려는 사람을 팍 일어세우는 그게 버팀목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저 창자를 저 지쳐가는 창자를 내가 저기 뭐야 쓰러져가는 사람을 내가 바로 세울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기합을 넣어서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판소리 얼마나 어려운 예술입니까? 그걸 그냥 거저 들으면 안 됩니다. 듣는 값, 그 수십 년 소리한 사람들의 그 내공 쌓인 소리를 듣는 값을 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추임새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져 갈 때 팍 받쳐주세요. 허리를 밀어주세요. 그게 바로 추임새예요. 일구, 여덟, 하이, 아홉! 일구, 여덟, 하이, 아홉! 이렇게 해서 허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자, 동, 궁, 딱, 궁, 딱, 딱, 궁, 궁, 하이, 척! 궁, 좋다! 동, 궁, 딱, 궁, 딱, 딱, 궁, 하이 쿵 얼씨구 쿵쿵 딱쿵 딱딱 쿵쿵 하이 쿵 좋다 쿵쿵 딱쿵 딱딱 쿵쿵 하이 쿵 얼씨구 쿵쿵 딱쿵 딱딱 궁, 궁, 하이, 척, 궁, 좋다.
공공 까꿍 까딱 공공 하이 공 좋다 공공 까꿍 까딱 공공 하이 공 얼씨구 공공 까꿍 까딱 공공 하이 공 좋다 공공 까꿍 까딱 공공 하이 공 좋다 공공 까꿍 까딱 공공 하이 공 얼씨구 공공 까꿍 하이 까딱 공공 하이 공 좋다 공공 까꿍 하이 까딱 공공 하이 공 좋다 공공 까꿍 까딱 공공 하이 공 얼씨구 공공 까꿍 까딱 공공 하이 공 좋다 공공 까꿍 까딱 공공 하이 공 좋다 공공 까꿍 까딱 공공 하이 공 좌불어 공공 까꿍 하이 딱딱 공공 하이 공 잘한다 공공 까꿍 딱딱 공공 하이 공 잘한다 공공 까꿍 하이 딱딱 공공 하이 공 좋다 공공 까꿍 딱딱 공공 하이 공 잘한다 공공 까꿍 딱딱 공공 하이 공 좋다 공공 까꿍 딱딱 공공 하이 공 잘한다 자 좋다 잘한다 얼씨구 요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갈 자리 11, 12박 거기에 좋다 잘한다 얼씨구 그렇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도 들어가요 그렇지 암은 암은 이렇게 암 그 소리인데 우리 전라도에는 그 은을 하나 더 붙여 암은 암 암은 이렇게 암은도 하나 넣고 하여튼 대여섯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돌리세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 계속 암은 한다고 계속 암은 한다고 그게 틀리나? 상관없어요 그걸 꼭 뭘 할 정답은 없어 좋다 잘한다 얼씨구 그렇지 암은 그렇게 선생님 그럼 박자마다 요 한박마다 어이 이렇게 한박마다는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지 세 번째 그러지 않고 네. 하나 둘 셋 넷 헤이 여기도 나올 수가 있어 넷이 끝난 구간에서 헤이 네. 다섯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다가 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덟하고 아홉 사이에 나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좋다 얼씨구 이런 거는 11, 12 자리에서 나와야지. 그걸 해놓고 하셔요.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제가 소리를 수십 년을 했지만 제가 입을 떼지 못했었어요. 이 취임새를.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때 그 저기 발표회를 하거든요 대학교 때 발표회를 할 때 서로 박을 쳐줘요 누가 이제 소리를 하면 누군가는 쳐야 되잖아요 그 박을 그 음대에서도 이제 그 우리 고학과에서도 그러면 쳐줄 때 이거 취임새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거예요 내가 취임새를 북만 쳐주는 거야 그랬더니 날 들어 돌아가신 장사훈 선생님이 참 우리 고학계 어마어마한 학자시죠. 그 장사훈 선생님, 서울대 교수였던 장사훈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발표를 보시면서 벙어리 장단이라고
뼈 아픈 소리를 하신 거예요. 벙어리 장단. 그런데 다 좋았는데 북이 벙어리 장단이었다. 그걸 내가 얼마나 가슴에 지금도 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가슴에 남으면서도 졸업을 하고도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수십 그러고도 몇십 년 지나도 제가 취임새를 못했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동안 곡을 좀 안 하고 있을 때 남의 발표회를 갔는데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쪽팔릴 생각을 하고 얼씨구 좋다 하고 막 한 거야. 그때 입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걸 안 가르치면 못 하는구나. 숫기가 없는 사람은 못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뼈 아픈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왕기철이가 소리를 했어. 기철이가 소리를 한걸 내가 북반주를 했는데 장사훈 선생님께서 그러셨어. 장사훈 교수님이 그때 그 교수님 이제 뭐 국악계 원로 학자 중에서 원로 중에 상 원로여서 뭐 이제 뭐 명예 교수로 석좌 교수로 막 이렇게 계시고 그러고 서울대에 그러고 오신데 한양대도 이렇게 오셨었어. 오셔갖고 그때 그 발표회 때 오셔갖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평에 그렇게 났더라고. 내가 어떻게 낯이 화끈화끈한지.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연습할 때 아주 몸에 배게. 몸에 배야요. 예. 그래야 사람 많은 데서도 오고 남 저기 할 때 알지 그러면 못해. 내가 그거 다 해봐서 알아. 자기야 나 여기 뭐 미아르파이 와 이거 하나만 더 줘봐봐. 아니 어디 가서 취임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이상히 쳐다봐요. 자기야 그거 이리 줘.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취임새 취임새는요 흥이 나요.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창작은 힘든데 이렇게 객석에서 해주면 힘이 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쑥스러워서 쳐다봐 저기서 이렇게 떠들어. 쑥스러워서 못 하는데 더군다나 되고 입을 안 띄면 더 못 한다니까. 북을 치면은 자연으로 얼씨구 좋다가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무릎장단 치다가 저 발표 누가 하고 누가 소리를 하면 무릎장단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씨구 좋다가 나온다니까 따라서 그냥 많이 듣고 많이 그렇게 시끄럽게 북을 쳐야 돼. 소리 하는 사람도 흥이 나는 거죠. 이제 취임새가 어려워요. 죽을라다 살아난다. 기사회생이라니까 이게 네. 이게 네. 취임새가 기사회생. 그러니까요. 그런 줄 알면 돼요. 아, 네. 무대와 관객의 서로 관객이 서로 소통하고 호응하고 소통하는 그 마당이기도 하고요. 국악만의 장점이 이 절대로 양악처럼 네. 클래식처럼 이러고 앉아서 그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국악이 아닙니다. 또 국악 중에서도 클래식은 안 돼요. 궁중음악을 듣는데 얼씨구 절씨구 했다면 큰일 납니다. 시조 이런 것도 절대 안 되죠. 산조부터 가능합니다. 산조, 기하갑주, 저기 소리 다 됩니다. 민요. 전부 얼씨구 절씨구 합니다. 시조하고 정악하고 궁중음악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클래식이죠. 하면 안 돼요. 서양은 막 클래식처럼 엄청 고상하게 관람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중무리를 이제 요만큼만 하고 저 어서 이제 휘무리를 갑시다. 덩따따 쿵따쿵 덩따따 쿵따쿵 그러면 갑시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휘무리가 있지만 엄무리인가 엄무리 앞에 있을 걸 자진무리 다음에 휘무리일 거예요. 있지요? 자진무리 다음에 휘무리입니다. 덩따따쿵따쿵 덩따따쿵따쿵 이렇게 치셔요. 자 갑시다. 덩따따쿵따쿵 시작.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조금 빨라집시다. 시작. 덩따따쿵따쿵 아니라 덩따따쿵따쿵 덩따따쿵따쿵 시작.
시작. 쿵따따쿵따쿵굿. 쿵따따기 아니라 쿵따쿵. 시작. 쿵따따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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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잘 친다. 알아줄게요. 덩 따딱 쿵따쿵 덩 따딱 쿵따쿵 하다 보면 빨라져. 왜냐면 다 둘씩 가는데 그러니까 빨라지니까 덩 따딱 쿵따쿵 쿵을 쿵을 두 번 쳐. 이렇게 덩 절대로 안 빨라져. 시작. 덩 따딱 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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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따닥쿵쿵 시작. 요령은 이 딱을 작게 치는 거. 이게 빨리 칠수록 이 작아져야 돼. 어서 와 윤소. 그렇게 빨리 칠 때는 덕만 크고 나머지는 다 차단차단하니 조그맣게 치면서 조금밖에 치면서 알토랑 같이 끝이 톡톡 살게. 흘려 쳐지 말고. 그렇게 조단조단하게 힘을 조절을 하면서
조그맣게. 소리는 조그맣지만 흘리지 말고 야물게. 이렇게 치란 말이야. 조단. 이렇게 치는 빠른 연습을 해야 빠른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타악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타악합주 같은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 좋은 가락을 뭐 임해방 선생님 가락을 입수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모든 복 마냥 모든 복으로는 하지 말고 복 하나로 맞들어지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할 때 북채 두 개 있고 복만 있으면 탁탁 치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 이런 거를 알아야 손이 자유로워야 또들락또들락 하면서 하지. 손이 둔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손이 둔하면 여기가 두드락두드락 해야 그냥 저기 봐요. 궁하면 왼손, 따그면 오른손, 그냥 궁따다다궁따다다다 뭐가 나와도 그냥 다다다다 해야지 손이 그걸 따라줘야지. 궁따다다 했는데 어머놈 톡톡 치고 있으면은 아이고 뭐 거기 그만하고 앉아.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 좀 앉아봐. 거기 앉아. 주저앉아. 두더지 머리 안에 딱딱 주저앉아. 주저앉아. 그래 주저앉고 서서 다 연주하는데 너는 주저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 말이지. 빠져 그 소리지. 탁 망치로이 요 머리 두더지 탁 주저앉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배웁시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로 응? 소리를 배우고 왔다 겁나게 이뻐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먹었어요. 자 저 단가 배운 놈을 이제 저 우리가 인생백년 끝났지라. 응. 그러면 인생백년을 점검을 하고 운담평화하고 두 개를 오늘 점검을 한 다음에 바로 단가를 들어가겠어요.